자, 이제 교재 203페이지 건축 관련 교재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첫 번째 주제로서 건축물 관련 교재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대지 관련 교재 크게 두 개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자, 이제 건축물 관련 교재 첫 번째 건폐율 용적률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는 우리 앞에서 이제 건축법의 적용 범주를 다룰 때 이미 한번 얘기했던 주제이기도 한데, 무슨 얘기였냐면 도시적이 아니고 지구 단위 개구역이 아니고 동읍적이 아니다 해서 시골일 때 건축법상 6개 조항에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외워했던 것은 이 시골이라 할지라도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자는 그대로 적용을 되게 된다라고 해서 이 건축법에서 3대 규제 건폐율 용적률 높이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 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 건폐율 얘기는 국토개발법 할때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요, 바로 최대 한도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문이 이제 구성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건축 면적, 보통 건축 면적 하게 되면 하늘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넓게 펼쳐진 면적, 이게 이제 건축 면적의 개념이 될 텐데, 하나의 대지에 혹시 이제 두동 이상의 건물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그 각각을 더한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계산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적용 관련해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이 건폐율 최대 한도 국토개발법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 6, 6, 5, 7, 9, 8, 7, 8, 7, 7, 7다 20% 이하, 계획관리적 40% 이하 이런 숫자들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 건폐율 최대 한도 건축법에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에 의한다라고 해서 뭐 이런 항목이 존재할 수 있겠고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 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의미했었고요. 그래서 혹시 하나의 건축물에 두동 이상의 건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연 면적을 더한 값을 연 면적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동일한 논리 구조로 이 용적률의 최대 한도 국토개발법 기준에 따른다 해서 우리 이제 용도적 기준으로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적 1500, 1300, 900, 1000배, 공업지역 300, 350, 400, 녹지는 100, 180 이렇게 돼 있었고요. 도시적 외지역의 경우 자, 주로 80%였는데 계획관리적 100 이하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이 용적률 이법 건축법에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에 의한대서 별 내용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잘 내지도 않고 어찌됐든 건축물에 관련해서 첫 번째 얘기할 것이 이 건폐율 얘기와 용적률 얘기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높이지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이지연 얘기의 경우에는 대단히 기술적인 부분들이고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좀 단순하게 문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높이지연이 두 개예요. 그냥 높이지연하고요. 그다음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지연. 요거 이제 우리 저 공부했었죠. 국토개발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을 뭘 완화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연, 또 높이지연,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높이지연이 소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지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높이지연 크게 이제 두 개로 분류하고 있네요.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높이라고 하는 것과 특별시 광역시의 조례라는 것을 통해서 지정된 높이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원칙이 되는 것은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높이가 될 텐데, 자, 허가권자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에다 건물 짓고 잘때 높이 규제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높이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건폐율 용적률은 기본법이 국토개발법이 될 것이고 건축법에서 완화 또는 강화 이렇게 변화를 줄수 있다라고 봤었던 데 비해서 높이지연은 건축법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개발법에서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주로 중심이 되는 것은 건축법에서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높이 이걸 높이지연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아마 건축인의 심의 이건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 용도 형태에 따른 높이지연에서 지금요 허가권자가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은 땅 덩어리를 가리켜서 가로구역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허가권자가 이 가로구역을 단위로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함에 있어서 무조건 하나의 가로구역에는 하나의 높이만 정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용도 형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높이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용도 형태에 따른 서로 다른 높이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여기 이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자 서울의 도심지 같은 데를 보게 되면 가끔 건물 중에서요 부정형이라고 그러나 삐뚤빼뚤 튀어나온 그런 건물 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높이 제한 완화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조항 높이 자 종류 자 뭐죠? 용도 형태에 따른 높이 제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없게 된다면 자 사람들이 건물 지을 때다 직사각형으로 건물을 짓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개개 건물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었죠. 완전히 지역 자체 특색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같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허가권자가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함에 있어서 용도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뭐 용도 형태에 따른 달리 정하든 어찌됐든 기본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최고 높이 지정 공고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특별시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조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높이를 정할 수도 있다 해서 사실 이게 법조문 거의 전부예요. 해서 이 높이 제한에 관해서는 문제 구성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좀 출제가 됐었는데 그때는 법조문이 한두 개더 있었어요. 근데 그 조항이 삭제가 되면서 지금은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 높이다, 특별시 광역시 조례다. 딱요 정도의 개념만 잡고 있으면 돼요. 이게 법조문 전부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냥 높이 제한이고요. 그다음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자, 해서 여기 이제 좀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될 텐데, 원래 이제 일반적인 공법 기본서에서는 이 파트에서가 아주 가관입니다. 그래서 몇 미터를 뛰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갖 그림들 집어넣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되는데요. 시험이 안 나와요.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공법이라고 하는 영역, 자, 그 법, 때 교수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숫자 이런 것들을 약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게 한 10줄씩 되기 때문에 아예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이제 접근을 할 때는 소위 1조 등의 확보된 높이 제한 어떤 경우에 적용할 것인가 큰 제목부터 먼저 보셔야 돼. 바로 용도 지역에 따라서 소위 1조 등의 확보된 높이 제한이 하나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가 건물의 종류, 즉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일정한 높이 제한이 또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지금 이제 먼저 논의를 할 것이 용도 지역에 따른 높이 제한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용도 지역, 자, 우리가 이제 햇볕을 받아야 되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 하게 되면 크게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호전적이 될 것이고요. 그 중에서 햇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도시지역. 그 중에서도 주상공록 분류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주거지역이 문제가 되게 될 겁니다. 상업적이나 공업적 할때 햇볕 받기 위해서 상업적, 공업적이 가지는 않을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 주거지역인데 우리 주거지역은 크게 준일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거, 주거기능 외에도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상업적 용도로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소위 이제 햇볕을 받아야 되는 지역이 어디냐, 건물 지을 때 햇볕에 관한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전용주거 일반 주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기사항, 자, 1조 등이 확보된 바로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전용주거 일반 주거에서 첫 번째로 문제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인가요? 공동주택 나와 있죠? 해서 앞에서 우리가 토지 종류라고 하는 것은 항상 21가지의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 논의가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뭐 수천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다 30개 용도군, 9개 시설군으로 분류됐는데 바로 여기서 용도군, 바로 공동주택이란 용도군만 바로 소위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서 그 디테일한 내용 절대 보지 마시고요. 항상 기본 틀을 잡으셔야 돼. 햇볕을 받아야 되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 전용주거, 일반주거, 햇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공동주택. 즉,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해라? 소위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문제가 되게 된다. 해서 만약에 전용주거, 일반주거 아니고요. 공동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따로의 높이 제한의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서 가로 구역을 단위로 한 높이 제한, 이건 별개의 문제고요. 최소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용도 지역이 전용주거, 일반주거이거나 건축물의 종류가 바로 공동주택일 때만 어떻다. 소위 1조
5조 등의 확보를 높이자니 문제가 되게 된다. 이걸 머릿속에 뼛속에 새기셔야 돼. 안 그러면 그 내용이 읽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뭔 소린지도 알아먹을 수도 없는 얘기를 계속 읽다가 놓쳐버려요. 해서 다시 갑니다. 기본 축이에요. 항상 또 예외에서 시험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1조 등의 확보를 높이자는 용도 지역 기준으로 전용주거, 일반주거, 그다음에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동주택에서만 문제가 되게 된다. 요게 기본 축이라고요. 그런 전제에서 거 이제 용도 지역, 전용주거, 일반주거 지역에서 높이자 해서 자, 두 개로 분류가 되네요. 별로 안 중요해요. 해서 정북 방향 인접 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격리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정남방향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격리. 크게 이제 두 개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건 몰라도 크게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위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자는 어떤 규제 유형이지 이 자체가 핵심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이 특히 이제 이런 거에 막 몰입을 해가지고 뚫어져 쳐다봅니다. 해서 삽질되겠습니다. 해서 그저 기억하실 것은 뭐라고요?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 설명드릴게요. 이런 구조예요. 자, 토지가 있습니다. 했을 때, 자, 지금 위에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이다. 이런 전제에서 자, 이 토지가 두개 필지로 되어 있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낮 시간대 햇볕을 받게 됩니다. 해서 뭐 이제 이 강의하다 보면 이제 아침에 햇볕 받는 걸로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햇볕을 주로 받는 시간대, 아침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낮에도 어떻다. 낮에는 햇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자, 지금 이제 남쪽에 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남쪽 대지를 갖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 대지에 건물을 너무 높게 지어 올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로 이 북쪽 대지 소유자가 햇볕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가 높아버리면 뒤에 있는 애가 얘한테 그늘에 가려서 햇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물론 논의의 전제는 이게 뭐가 됐을 때 전용 주거 지역이라든가 일반 주거 지역이란 전제가 됐을 때만 얘기하는 거고요. 해서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했을 때이 남쪽에 건물을 지을 때는 북쪽 대지 소유자를 배려해서 건축물을 일정 규모 이하로 지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해서 지금 건축물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정북 방향 동북 서북 아니고요. 자,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을 게 정북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정북 방향과의 인접 대지가 있게 되겠죠. 북쪽 방향은 그 위에도 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해서 정북 방향 인접 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기준점을 예로 삼는 거예요. 이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격리해라라고 하는 거. 해서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정북 방향 인접 대지의 경계선 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라.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식이에요. 자, 정북방향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격리를 해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격리를 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뒤뜰을 만들어서 그늘을 자기 땅에다 지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일정 거리를 격리할 능력이 안 된다. 토지의 면적이 좁게 되면 뒤로 뺄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라? 낮게 지어라라는 의미. 굳이 비유하면 그런 식이죠. 우리가 이제 영화관 같은 데 가서 보다 보면은 자, 스크린 쪽 앞쪽에 키큰 분이 이렇게 있는 경우 있다고, 키큰 분이 했을 때 아는 사람이라고 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어떻게 해라? 증대가 당신 머리에 가려서 스크린 보이지 않으니까 자, 어떻게 해라? 좀 낮게 해라. 고개를 숙여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하든가 더 앞으로 나가든가 라고 하는 개념에서 결과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만약에 일정한 거리를 격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라? 낮게 바로 건물을 지어라라고 하는 개념이 정북 방향 인접 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경매. 말이 아주 어려워요. 해서 일단 논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핵심은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만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 야, 이 전용주거 일반주거일 때는 건축물의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앞에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했어요. 해서 자, 주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앞으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주택이 아닌 건물이 가리더라도 가리지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북방향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격리를 하시오. 하지 않게 그럴 능력이 안 되게 되면 바로 건물을 낮게 지으시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자 일.
보조 등의 확불용 도피자의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두 번째 항목으로서 정남방향 인접대조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경위, 이건 더안 중요해요. 왜? 지문 길이 구성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개념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1조 등의 확불용 도피자는 전용주거 일반 주거에서 정북방향 인접대조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격리를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 자, 이 사람의 경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북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경매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당겨줘야 돼요. 그 뒷사람도 어떻게 돼요? 뒤쪽을 배려해서 앞으로 당겨줘야 돼요. 그리고 그 뒷사람도 뒤쪽을 배려해서 앞으로 당겨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마당은 없어지고요. 뒤뜰만 이빨이 차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문화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 어떻게 하자? 띄울 수 있는 거. 만약에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이런 집단적인 개발 등을 하는 지역에서는 일률적으로 남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스스로 어떻게 한다? 햇볕을 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개념이 정남방향 인접대조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경계. 다시 갑니다. 소위 1조 등의 확보를 높이지 않은 전용주거 일반 주거에서 원칙은 정북방향 인접대조의 경계선으로부터 경매. 해서 취지가 뭐라고요? 북쪽 대지 소유자를 배려해서 남쪽으로 좀 옮기시오. 능대가 되면 낮게 지으시오. 이런 개념인데, 도시개발구역 또 정비구역 등에서는 집단적인 개발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굳이 띄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서서 햇볕을 받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바로 건축물의 종류 해서 공동주택일 때 일정한 높이 제한을 적용을 받는 데서 뭐 거기 이제 제목들만 써 있는 꼴인데요. 취지가 이런 거예요. 자, 건물이 이제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면 좋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101동이 너무 높게 지어버리면 옆동이라든가 뒷동인 102동, 103동이 햇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높이 이하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소위 인동거리니 채광방향으로의 격리니 이런 복잡한 내용들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에서 각 동이 햇볕을 받게 하기 위한 개념이 뭐라고요? 바로 공동주택에 있어서 1조 등의 확보된 높이잖아. 이런 개념이 될 텐데,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게 예외죠. 원래 공동주택일 때는 일정한 높이잖아를 적용을 받게 되는데, 만약 그 문제 용도 지역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일 때는 어떻다? 이런 높이 제한 규정, 1조 등의 확보된 높이 제한 규정을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요건 이제 서울 강남 지역 같은 데를 생각하면 좋아요. 거기 가면 이제 소위 주상복합이라고 해서 겁나게 비싼 아파트들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1조 등의 확보된 높이 제한, 소위 인동거리니 뭐니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요. 이게 수지 타산이 되지 않아요. 건물을 낮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옆동, 뒤동 배리다 보면 낮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아요. 그러면 아무도 공동주택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이렇게 도심지에는 짓지 않게 될 겁니다. 도심지에다 건축주택을 짓지 않게 되면 소위 도심 공동화 현상 등이 문제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중심가에도 주택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공동주택, 원래 소위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 지역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일 때는 소위 인동거리 이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는 그걸 갖고 된다고 공동주택에서 인동거리 등 규정을 적용한다. 이걸 갖고 출제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지역이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그런 이런 인동거리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걸 갖고 답을 구성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기승전결하게 되면 앞에 기가 뭐가 된다고? 전용주거 일반 주거에서 일정한 높이 제한, 두 번째가 그 높이 제한의 유형이 정북방향 인접대조의 경계선으로부터 경계, 또 예외로서 정남방향 인접대조의 경계선으로부터 경계, 이런 개념이 있을 테고, 또 그다음 단계 승전 전 정도 되나요? 공동주택에서 인동거리지 뭐냐 이런 일정한 높이 제한을 적용한다. 마지막 단계, 이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 문제 용도적인 중심상업 일반상업에 대한 아예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에서 이 결까지 보통 수험생들이 못 따라와요. 왜? 정북방향 거기서 그 개념 외우느라고 세월 다 보내. 그리고 독한 인간이 정남방향 몇개 외워. 그리고 그 독한 인간이 공동주택에서 인동거리가 어떻게 해서 몇 미터를 뛸 것인가 이런 거 처음 외우다가 세월 다 보내. 그리고 마지막 단계,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자까지는 오지도 못한다. 아무도.
지금 제가 교재 작업할 때다 쓰잘데없는 거다 빼버리니까 바로 결론이 보이는 것 같지,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요. 높이자만 갖고도 2시간, 3시간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 근데 그걸 왜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노고다를 사람들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생들이 물어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시험 생각을 안 해. 이 사람들 머리가 진짜 웃긴 사람들인데, 그냥 내용을 알고 싶어 해. 골 때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용 알려고 하지 마요. 그냥 시험 문제 답이나 맞추자. 이 생각을 해도, 그래도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 설명드려봤자 한 3, 4년에 한 문제꼴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굳이 쟁점을 삼자라면, 딱 하나만 외운다라고 한다면, 바로 공동주택에서 높이 제한, 중심상업, 일반상업에 대한 적용하지 않는다. 출제위원은 마지막 결론을 갖고 답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도 그렇고, 뭐 대부분 선생님들도 과정을 자꾸 설명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필요 없어요.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제 사이트에서 합격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별로 실력이 없어요. 근데 덜컥 중개업을 차려서, 작년에 올해 합격한 지몇달안 됐거든요. 사고 나갖고 AS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취지가 뭐냐면은, 큰 건을 하셨더만 원룸을 매매를 하신 거예요. 다가구주택 매매를 하신 거예요. 지금 개업한 지 잘해봤자 두 달밖에 안 됐을 텐데 통매매를 하신 거예요. 대박인 거죠. 대박인 거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중개업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큰 물건을 거래하면서 당황을 해가지고, 그 원룸의 3층과 4층이 원래 그 건축물 대장상에는 가구가 세 가구로 되어 있는데, 그 기존의 건축주가 그걸 네 가구로 불법 용도 변경을 했던 케이스예요. 근데 건축물 대장에는 세 가구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는 네 가구인데. 해서 요걸 가지고 그 매도인한테 얘기를 들었었대요. 네 가구로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 양반이 초짜다 보니까, 중개업 하면서 이게 워낙 큰 물건을 거래하다 보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만 보면서 확인 설명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건축물 대장 위법 건축물 아님, 이렇게 표시를 한 상태에서 했는데, 이 매수인이 자, 그게 내 가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 해지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상태. 그래서 이 양반 놀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뭐 중개사 증만 따면 되는 거지. 증 따고 나서 문제 생기면 전화하면 되는 거지. 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봤죠. 갑자기 질문하니까 쫄아가지고 좀 이따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한 10분 이따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그 사안은 뭐냐면은, 이건 매매 계약 해지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한 거 아니잖아요. 계약의 해지라고 하는 것은, 자, 채무 불이행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불이행이 문제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계약 해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저게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거죠. 바로 확인 설명 과정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 행정 처분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계약 해제에 이르기, 즉 계약의 이행기까지, 지금 잔금 지급할 때까지만 원상 복구하면 되는 거예요. 세각으로. 계약 이행이라는 것 자체가 뭐죠? 어차피 잔금 지급할 때까지만 세각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 과정에 이런저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확인 설명이었던 흠결 또는 실수 이런 것들도 사실상 다 덮어지는 거예요. 왜? 적법 건축물로 설명을 했고, 이미, 그 개조공사를 한다는 전제에서 이미 이행기가 됐을 때 적법 건축물이 됐거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확인 설명을 잘했네 못했네 이런 것 자체를 따져 물을 실익이 전혀 없단 얘기죠. 뭔 얘기하고 있어요? 증이나 따져, 이게 핵심이에요. 증도 못딴 주제에 이런저런 고민을 할 필요 없다고. 그건 이제 현장에 가서 문제 터지게 되면, 정안 되면 난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하면 해결해 주니까. 해서 그 양반 아주 마음이 흐뭇해졌죠. 겁나 실력 없는 공인중개사 양성에 오늘 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나가 봐야 되고 그 상황을 보면은 그때그때 가서 해결이 되고, 또 확인 설명이 문제가 있다라면 뭐 내고 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걸 생각해. 지금부터 맨날 갖고 무슨 뭐 누가 오면 집을 어떻게 지을 건지, 무슨 건축사입니까? 인동거리 몇 개가 될, 그런 걸왜 설명하냐고. 설명할 이유도 없고 해봤자 좋아라 하지도 않아요. 왜?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 매수인이 됐든 매도인이 됐든 간에 중개 의뢰인들은 완벽한 설명 이런 거 싫어해요.
받기 싫거든. 그러니까 샀을 때돈 되냐 안 되냐 요구하고 권리 하자 이런 것들 없게만 해주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지. 이게 어쩌고요, 이게 저쩌고 이러면은 상대편이 그걸 알아먹으면은 좋은데 대부분이 몰라. 그러면 기분 나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 생각해. 그냥 찌질이들끼리 그냥 아주 치고받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외웁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조 등의 효과를 높이 위한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 결론, 2층에 이거 8m에 있는 건축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예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자, 이것도 질문 간단하기 때문에 항상 내는 질문 중에 하나에서 이 정도가 소위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 안전등에서 일단 지금 건축물 관련 규제에서 건폐라고요, 용적률하고요, 높이 제한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해서 건축물의 3대 규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입니다. 근데 19회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 요거 나와 있죠. 해서 19회는 벌써 8년 9년 동안 출제가 되지 않은 주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교재 작업할 때뭐제 교재가 얇다고 별 걱정을 다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여튼 머리 나쁘면은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개의치 않고 막 생각을 하고, 교재가 너무 얇은 게 아니냐, 당신 머리 갖고 이것도 못 외워, 이거 다 외우게 되면요 100점 넘으면 100점. 그럴 일이 없다고 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서도 가능하면, 정 힘들면은 따로 외워달라고 지랄하지 않는 부분이면 넘기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봐서 외우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간에 통계 지금 제가 제시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 범주 내에서 찍어서 공부를 하겠다, 스스로 판단하시라고 해서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사실은 통계적으로 나 지금 출제 19회 때 출제되고 그리고 거의 지금 8년 9년 동안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 이제 한두 개딱 포인트만 외우게 되는 건데, 거기 보니까 자 1번 항목은 지금 법 개정되고 있는 중이고요. 해서 큰 의미 없어요. 자 간단한 것도 보셔야 돼서 지금 이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가는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좀 덩치가 되는 건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덩치가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2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자 3번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 자 4번 처만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자 5번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자,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가 뭐라고요? 좀큰 건물 해서 이런 건물 무너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 이런 한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해서 자, 과거에는요 숫자가 좀 시험 문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출제 경향 그런 것들 포인트 아니죠. 사실 숫자만 가지고 출제하게 되면 출제 오류십이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냥 무식하게 막 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다 이런 문제 딱 정형화되어 있고, 이 문제는 딱 핵심이 뭐냐면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재배라고 돼 있죠. 이거 하나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좀 덩치가 되는 건축물. 그래서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그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거나 축사거나 작물 재배사일 때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다? 이때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해서,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숫자 외우는 게첫 번째 포인트가 될 테고, 그게 싫으면은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싫으면은 연면적 1000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자 바로 축사와 작물 재배사, 창고 등에 있어서는 어떻다?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왜? 축사나 창고나 작물 재배사 등에 있어서는 사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개도지 있고요. 자 작물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안전에 신경을 크게 쓸 필요가 없다. 안전에 크게 신경을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런저런 설비 등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바로 연면적 1000 이상이라 할지라도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등에 있어서는 어떻다?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해서, 자, 이게 그 중에서요. 축사 같은 경우, 작물 재배사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 축사는 농가 방문했다가 만들어진 조항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제 뉴스 보도를 봤던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축사업자, 축산업자가
대통령한테 뭐 짜고 치는 얘긴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이 축사에 대해서 너무 규제가 심하다.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뭐 이제 이런저런 시설을 막 설치하고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규제 이런 거좀 없애달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흔쾌히 그거 없애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하시면서 이런 조항이 들어오게 되는데 웃기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좀 다른 사안인데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 소방 관계 규제 없애달라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우리는 공부하는데 소방관계법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그 비상 표시등 있잖아요. 탈출할 수 있는 표시등, 사람 달리는 모양 그림이잖아요. 그걸 다 설치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제 언론에 나왔던 그 장면이 뭐냐면은 축사도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이 비상 표시등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 또그 당시 대통령 수행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게 되냐면 쓸데없는 규제다 이런 식으로 무슨 소가 불났다고 비상 표시등 보고 움직인다는 얘기냐 해서 또 그냥 언론까지 다그 당시에 서로 박수치면서 좋은 아이디어다 뭐 그런 걸 규제를 하는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는데 불났을 때요 소 보고 그거 보고 도망가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일하는데 화재가 발생했다십시다.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은 쌩 난리가 터지면서 사람이 대피할 공간 자체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방 관계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요즘에는 하여튼 이 정부 저 정부 계속 이제 하는 짓거리들이 무슨 규제만 철폐하면 되게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이빨들을 까는데 핵심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 관료들이 재미 삼아서 규제 만들지 않는 얘기죠. 그 만들 때는 수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가게 된 건데 하여튼 뭐 그중에 필요 없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내가 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 보도를 보면서 병신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법을 아니까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도 그렇고 옆에 대본 써준 애도 그렇고 또 축산업자 그 사람도 방송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멘트하고 아주 그냥 바보들의 합창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 연면적 1천 이상일 때 제출해야 된다. 그러나 그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일 때는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최근 이제 문제 중에 이런 내용을 물어봤던 내용이 있는데 그 무조건 틀리다고 내는 문제입니다. 근데 혹시 이제 뒤에 문제 보다가 해설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요거 참고하라. 그럼이고 그런 거 보지 마요. 맨날 시험에 내는 문제, 7문제 중에서 시험 문제 준비할 만한 게 5문제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틀릴 문제, 학원 강사도 풀수 없는 문제가 두세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또 설명이 안돼 있으면 뭐 하니까 그냥 교재에 넣는 것에 불과하고요. 자, 해서 지금 건축물 관련 규제 중심 축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교재 207페이지 대지 관련 규제 이제 확인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 관련 규제라고 하는 주제. 자, 해서 보니까 대지 분할 제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이 분할 제한 면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정말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지금 13년 동안 세 문제가 네 문제가 출제가 될 정도로 중요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암기예요. 자, 분할 제한 면적에서 주거적 60, 상업적 150, 공업적 150, 녹지 200, 그 밖의 지역 6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건 이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일필지 일대지 원칙의 개념과 관련이 되는데 하나의 필지 하나의 대지를 보고 건물 한 개를 지을 수가 있다. 이게 기본 구조이거든요. 해서 일필지 일대지 원칙. 그러면 땅을 너무 잘게 쪼개게 되면 어떻다? 건축물에 건축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주거적은 최소 60 이상이 돼야 된다. 그에 달리 얘기하면 6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상업적은 최소 15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1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공업적 150, 녹지 200, 그 밖의 용도 지역 60 미만에서 그냥 단순하게 숫자 물어보는 문제 형태가 이 문제. 그리고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문제를 구성할 때는 그냥 주거적 이렇게 안 내고요. 일반 주거지요. 그다음에 상업적 안 내고요. 중심 상업적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녹지라고 안 내고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용도 지역의 세분 이것까지 같이 묶어서 내는 형태가 분할 제한 면적.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한 3, 4년에 한 문제씩이니까 아주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고 워낙 간단하다 보니까 수험생이 띄엄띄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분할 제한 면적인데 이 문제는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될 그런
주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제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한번 구성됐어요. 13년 동안. 해서 요거는 뭐 보고 버려야 되는 건데,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건축물의 건축을 하면서 앞에서 공부할 때, 자, 건폐율 규제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하늘 위에서 봤을 때 넓게 펼쳐진 면적, 소위 건축 면적, 자기 멋대로 뽑을 수 없습니다. 용적률, 연면적,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 없습니다. 높이도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제 받아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 싶시다. 이 토지의 건폐율이 50%다 해서 50% 가득 채워서 한쪽에 몰아서 건물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갑자기 토지를 분할을 시작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웃기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뭐야, 토지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용적률을 맞춰서 건물 지어놓고 또 토지 분할하게 되면 용적률 위배되는 토지 분할이거든요. 높이 전에 맞춰서 건물 지어놓고 대지를 분할을 하게 되면 또 높이 전에 위반되는 토지 분할, 대지 분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계속 묶여 나오잖아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전, 이게 중심 축이라고 해서 이 기왕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자, 대지를 분할하는 거뭐 허용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건폐율을 위반하거나 용적률을 위반하거나 높이 전, 또 높이 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다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6개 나와 있는데 4개만 대충 틀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건축물 관련 규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전, 또 높이 전 이런 식으로 묶어서 가야 될 그런 주제고요. 지문 하나니까 가치가 없어요. 답도 아닌 지문이고요. 그다음 나오는 것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라고 하는 것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지와 도로의 관계, 자, 지금 원칙이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시험에는 직접 출제를 하지 않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시험을 구성을 하면서 원칙 있고 예외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원칙은 원칙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해서 자, 보니까 먼저 건축물인 대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요거 우리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실 때 맹지와 관련된 개념이죠. 그래서 이때 2미터가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교차 보행을 위해서 필요한 폭을 2미터로 봅니다. 즉 인간의 어깨폭을 최대 1미터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해서 어떤 대지가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 해서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게 되면 그걸 소위 맹지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2미터의 도로라고 하는 거 바로 통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입의 지장이 없다거나 건축물 주변에 공지 등이 있다라고 하면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배경 설명이라고요.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 원칙이니까. 원칙은 내면 출제 오류라고요. 왜? 대지가 도로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등등등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례 강화라고 돼 있네요. 해서 그중에 개설부터 보겠습니다. 개설도 시작한 얘기예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지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건 외워봤자 직접 시험에나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니까. 해서 지금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이다라고 하면 큰 건물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폭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라. 외우기 어려우니까 4미터 이상 접해라면 외우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2미터가 갖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교차 보행을 위해서 필요한 폭을 얼마로 본다? 2미터. 그럼 4미터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교차 통행을 위해서 필요한 폭을 4미터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연면적 2000 이상 큰 건물에 들어간 대지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 미터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끊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전제에서 자, 예외 있죠? 자, 공장, 건축물의 종류가 공장일 때는 연면적 2000이 아니라 3000 이상일 때 4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답이 됐던 쟁점이 되겠고요. 해서 다시 원칙은 2000 이상이면 어떻게 해라? 4미터 이상 접해라. 근데 그 건축물의 종류가 공장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자, 3000 이상일 때 4 밑에 이상을 접해라. 요거 하나 시험 문제 답이 됐었고, 또 하나 이제 출제 포인트가 축사와 작물 재배사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사, 작물 재배사라고 하는 거 이제 접하지 않아도 된다예요. 해서 이런 논리 구조죠. 자, 아무리 큰 축사나 작물 재배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가 뭐 드나들 필요 없다는 얘기죠. 뭐 축사 같은 경우 뭐 소, 돼지 이런 애들. 자, 얘들은 이제 거기서 그 축사에서 기어 나오게 될 날은 딱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축 들어간 날, 그날
굳이 자동차 타고 에스코트 갈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아서 어디까지 차 있는 데까지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물재배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축산화 작물재배사라고 하는 개념은 주로 어디다 만들겠어요? 자, 시골 같은 데 만들잖아요. 자, 큰 도로가 없는 데다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2000 이상이라고 그래서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 자 뭐야 현실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험에서는 자 공장 3000 이상일 때 4m 이상 접해라 요 쟁점을 가지고 출제를 했었고요. 또 한번 다시 출제한다면 또 공장이 또 나올 수도 있겠고 또 하나가 축사를 가지고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작물재배사 축사의 경우 시골이기 때문에 굳이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조의 소리 관계라는 개념 확인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라고 하는 것은 통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로의 지정 등 나와 있는데 뭐 그다지 요즘에는 많이 출제를 안 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도로의 지정 등 해서 근데 그 다음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개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도로의 원칙에서 보행 자동차 통행 너비 4m 이상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이 바로 도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하는 것은 3대 요소 보행 가능해야 되고요. 자동차 통행 가능해야 되고요. 너비 4m 이상 이렇게 세 가지 건을 모두 갖추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 도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요거 얘기하면서 꼭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건축물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에서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만약 건축법 적용을 하게 되면요, 그러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아예 법상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 건축법에서는 도로에 접해 있으라고 그래, 도로에. 근데 도로의 요건에는 반드시 필수적인 요건이 보행 가능해야 되고요. 그럼 자동차 통행 너비 4m 이상. 그중에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보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사람이 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법에서는 도로로 인정을 하지 않고요. 따라서 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같은 거 만약 그대로 건축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아예 건물 못 짓습니다. 그못 짓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 요소 도로라고 하는 거 보행 자동차 통행 너비 4m 이상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어떻다? 이것을 우리가 도로라고 부르게 되는데 옛날에 문제 구성할 때 포인트 예정 도로도 건축업상의 도로다.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즉 국토교육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도 건축업상의 도로다. 허가권자가 지정 공간 도로 나와 있죠? 다 같은 말이에요. 예정 도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그 다음에 허가권자가 지정 공간 도로. 좀 어렵긴 한데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실존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이런 식이죠.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맹지, 맹지. 자, 맹지인데 지금 도로를 설치하기로 어떻게? 자, 이렇게 도로를 설치하기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됐다. 또는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했다. 혹은 자, 예정 도로이다라고 하면 다 같은 개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문제 맹지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인데 굳이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지금 도로의 3대 요소가 보행 가능할 것, 두 번째 자동차 통행 가능할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너비가 4m 이상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도로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예외로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도로가 될수 있다. 그리고 막다른 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만 얘기하게 되면 너비가 4m가 되지 않아도 도로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에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길이 아니라 도로라고 정의하고 있고 도로의 3대에서 보행 자동차 통행 너비 4m 이상 이런 요건을 갖춰야지 그것이 도로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거기 이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엄청 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시험엔 안 나와요. 직접은 안 물어봐요. 뭔 소린 거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대지가 있어요. 언덕
언덕백입니다. 언덕백이. 그런데 길이 있는데 이것이 도로가 될 수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라고 하는 것은 보행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 그리고 너비 4m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도로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해서 만약에 이것이, 자, 지금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 경사지를 얘기하는구나. 경사도가 갈라서 차가 올라갈 수 없는 경우 있다고. 예, 이런 경우에도 다 건축업상 도로로 인정이 될수 있다.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너비가 3m 이상이다. 이런 건 나왔는데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해서 시험에 구성을 할 때는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문 구성을 할수 있죠.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다른 도로라고 해서 인선 포인트가 4m가 되지 않아도 폭 2m 이상만 되면 도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주된 출제 포인트 두 가지로 정리해야 되죠. 자, 기본 베이스 전제가 되는 도로의 기본적인 보행 자동차 통행 너비 4m 이상. 이게 이제 기초적인 개념이고 실제 시험에 들을 수 있는 것은 예정도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도록 허가권자가 지정 공간 도로도 건축업상의 도로에 포함된다. 두 번째,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도로가 될수 있다. 그리고 너비가 4m가 되지 않아도 도로가 될 수가 있다. 해서 이 정도까지. 그 밑에 도로의 지정, 원칙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으라. 예외,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서 중요한 쟁점 아닙니다. 지문 한두 개짜리에 불과하고요. 버려야 돼요. 자, 도로 지정 등은 이 정도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주된 쟁점은 200,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축선에 관한 부분이 주된 논의의 대상. 왜? 이 건축선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도로에 대한 개념을 모두 소화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건축선의 지정. 크게 이제 법정 건축선하고 지정 건축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에 가십시다. 지금 도로, 대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 바로 보게 된다. 도로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의의 전제, 도로라고 전제를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소위 건축선이라고 하는 개념, 건축 가능선을 얘기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이 사람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건축선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따로 얘기 없으면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를 어떻게 건축선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어떻게 할수 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맞으면 대지 소유자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굳이 뭐 얘기하면은 도로까지 삐져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건축선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도로라고 하는 것에서는 자, 그 폭이 원칙이 뭐 4m. 근데 4m가 되지 않아도 어떻다? 도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2m만 돼도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리켜서 4m가 되지 않는 도로. 자, 이걸 굳이 법적으로 표현하면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어떤 대지가요? 소요 너비에 미달한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다.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어디까지 지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첫 번째, 자, 나중에 소방차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길이 좁아서. 두 번째, 또 도로를 확장을 하고자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도로 확장하고자 했을 때 기존 건물을 자, 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뭐 이렇게 맞닿아서 지어버리면은 건물 다 철거해야 되는 문제, 보상 문제가 엄청나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의 경우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소위 법정 건축선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소유는 미달한 도로라는 전제하에서 이런 경우에는 자, 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의 중심선에서 총 4m를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공정한 방법은 각각 2m씩 도로 소유대비 2분의 1씩을 수평 이동한 선 이걸 바로 물어본다. 건축선. 그래서 이쪽 대지 소유자, 이쪽 대지 소유자 각각 이 선까지만 어떻게 할수 있다? 건축물의 건축을 할수 있다. 이게 이제 법정 건축선에 관한 부분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지난주에 다 공부하셨잖아요. 자, 그다음에 소유대비 미달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대지가 있는데 한쪽에 경사지, 철도 부지, 하천 부지 등이 존재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들은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도로 수요 너비, 즉 4m만큼을 수평 이동한 선을 물러본다. 건축선. 해서 이걸 가지고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대지면적은 대지 수평 투영 면적을 의미하게 될 것인데, 이때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의 이 면적,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해서 자, 이게 도로가 결국은 4m가 되지 않아도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케이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이제 지정 건축선, 한 페이지 넘기게 되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지정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요, 자, 시군구청장이 굳이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런 데 포인트를 둬놨죠. 도시지역에서 4m까지, 자, 이미 이 도로가 4m를 충족한 상태입니다. 즉 도로 소요 너비를 충족을 했어요. 그러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건물을 짓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거예요. 자, 법정 건축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지역이 용도적이 도시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최대 몇 미터까지 후퇴시킬 수 있다? 4미터까지 후퇴를 시킬 수 있다. 해서 용도적, 도시적,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상업적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심 상가, 어떤 주로 이제 신도시 지역 가게 되면 중심 상가 지역이 있는데, 그런데 보게 되면 중앙 통로 이런 것들이 엄청 넓습니다. 지자체가 도로를 설치하게 되는 건데, 지자체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도로를 폭넓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일단 4m를 충족한 상태에서 얼마까지 최대 각각 4m씩을 후퇴를 시킬 수가 있다. 해서 기본 도로 4m에다가 양쪽 8m 하게 되면, 합이 8m 하게 되면 최대 12m까지 뽑을 수가 있다. 그러면 앞에서 이런 얘기했죠. 법정 건축선과 관련해서는 바로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했을 때, 당연히 이때는 대지 면적에 산입을 해줍니다. 왜? 토지 소유자한테 이유 없이 수용도 해갈 것도 아니면서 3m를 갉아먹는다. 요거 토지 소유자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모하고 난리 난다고요. 나머지는 무조건 국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얘는 필요에 따라서 허가권자 시군구청장이 지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요. 근데 안 해도 되는데 시군구청장이 3m씩을 갉아먹는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대지 면적에 산입을 해준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 손해보는 게 없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물러나고 그다음에 통로가 넓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다고요? 유동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권 형성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이제 한층 더 올리는 식으로 건물을 지으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여기서 이제 도시적에서 4m 지정 건축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이제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려야 할 정도로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건요, 바로 지정 효과 두 가지 가지고 주구장창 우려먹습니다. 그래서 설명 복잡하게 드렸는데, 이런저런 얘기 결론은 바로 지정 효과에서 건축물 및 함정은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뭔 소린 거 아니? 자, 건축선까지만 어떻게 할수 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밑에 이제 그림 보게 되면 기초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지을 때 자, 기초가 좀 삐져나오는 거, 이것은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고요. 해서 지하층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한 법조문인데, 끊임없이 구성하는 게, 자,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데, 자,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요, 출입구 등 관련해서 검토합니다. 해서 이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 을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요거 이제 창문 출입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의 도로면에서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4.5m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물 자동차의 적재 기본적인 높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m 그랬을 때 지금 앞에서 도로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자, 바짝 보통 이제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선에 바짝 붙여서 짓는 게 일반적인 예가 될 거예요. 왜? 특히 이제
상업용 건축물 등에서는 뭐 때문에 간판 때문에 최대한 딱 붙여서 지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자, 도로면에서 4.5m 이하, 즉 1층과 2층을 의미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 자, 창문을 열었을 때, 출입구를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거기 자동차가 나다닐 수 있잖아요. 창문 다 깨지고 문 깨질 수 있겠습니다. 실제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많은서도 그런 문제를 발생하는 걸 미연에 방지해서 자, 도로면에서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냐는 구조로 해야 된다 해서 요 정도까지가 바로 지정 효과. 그래서 이 건축선 관련해서는 대지면적 설명 때문에 소위 이제 법정 건축선 관련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자,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바로 이 지정의 효과, 이두개 문장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다음에 공개 공지 양이 좀 애매한데 여기서부터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